아, 안녕하십니까. 34회차. 아, 벌써 34회차. 좀 옆으로 돌려야겠다. 메뉴. 아, 오늘의 먹을 것은 무엇인가? 바로, 꽁치와 김치찌개가 되겠습니다. 아, 밥이 너무 밥이 너무 많아요. 밥이 좀 애매해가지고 딱이 원래는 이 느낌. 아, 이것도 많다. 아, 어쨌든 너무 많습니다. 꽁치 아닌 것 같은데. 좀 덜기는 좀 애매했고, 다목적이 너무 많았는데. 거의 한 3인분급이지요. 공깃밥 3개 느낌이야. 아,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. 아, 이거는 아버지가 해주신 겁니다. 많다. 밥이 많아. 너무 많아. 어우, 진짜 많다. 너무 돼지고기 없어요. 김치, 깍두기 이런 거. 근데 제가 한번 먹었어가지고 깍두기 다 먹었어. 생채 이런 거 있는 거 같은데.
덤발라야 돼서 좋네. 변화는 되게 많다. 장난 아니네. 뭔가 슬슬 약간 아 좀 허기짐이 없어졌는데? 이 느낌 왔는데 아 장난 아니네. 야 많다. 큰일 났다. 큰일 났어. 좀 장난이 아니구만. 아 문어 감자는 없나? 아 문어 감자는 없구만. 문어 감자가 달달하니 맛있는데 없었구만. 통조림일걸요?
아, 247이요. 98번 정도 걸려. 아, 맞아. 내가 어제 잠자는 거 올리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못 올렸어. 내일 한번 올려봐야지. 영상이 한두 시간도 아니고 막 6시간, 7시, 8시간 이렇게 되니까 먹을 때만 이쪽으로 하는 거 같아. 평소엔 이쪽으로, 왼쪽으로. 한두 시간 정도 걸리지 않나? 그쯤 걸렸던 것 같아. 크기가 다 작은 거. 200개면 많지. 원래 100개씩이었잖아. 그럼 카운터 한다고. 무슨 카운터?
아, 시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? 빨리 먹는 거죠. 되게 빨리 먹어요. 밥이 얼마나 많았는데. 이 그릇에 이렇게 있었습니다. 저는 원래 먹을 때 되게 느긋하게 먹는데, 요새 방송하면서 왜 빨리 먹게 되더라고. 원래 되게 천천히 먹거든요. 한 세월 하면서 먹는 느낌인데, 지금은 되게 빨리 먹는 것 같아. 아니요, 만든 거예요. 어제도, 아, 오늘이죠. 오늘 새벽이었으니까. 한 3시간 동안. 3시간 동안 날 따라다니며 스트를 했지. 양치 한번 하고 와야 되겠다. 아, 34였나? 34회차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